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트레이더 방송을 하는 DJ 유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중국 서버에 바이크 중에서도 이제 와우. 1대장 바이크, 크루스 바이크라고 합니다. 저스티스. 차 일단 외형은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약간 레키 느낌도 나요. 레키 느낌도 나고, 굉장히 깐지가 나네요. 일단은 제가 카르풀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3D로 이렇게 차 외형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또 카르풀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지가 10 간지고요. 바퀴도 일단은 굉장히 두껍고요. 뒤에 저스티스 바이크 느낌 있네요. 있는데 약간 레키 느낌도 있고, 그냥 멋있어요. 이게 맞죠 여러분들? 2020 일단 5레벨을 해놨고요. 일단 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색깔 가능하고, 어우 멋있다 색깔. 와 뭔데? 10간지네. 일단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PC 카트라이더도 그렇고 게이지가 굉장히 잘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서로 이제 10을 찍은 것 같고, 10, 10, 5, 10으로 일단 세팅을 해놨고, 이거를 한번 시승 겸 리뷰를 살짝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일단은 지금 차 나오자마자 바로 비키 서포터 형님께서 또 이렇게 리뷰해라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비키 형님 감사합니다. 항상 비키 형님 누구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프로페셔널 팀의 서포터즈입니다. 앞으로 우리 프로페셔널 팀을 서포터즈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키 형님 보시면 형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충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머택으로 일단 뭐 고가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시승이에요. 우와 뭐야. 야 잠깐만. 와 초반에 뭔데 바이크 막 앞바퀴 드롭이네. 오야 잠깐만. 와 이게 도대체 미쳤다. 일단 부석하는 북한이고요. 야 개우시는데 차? 야 개좋다. 뭐야 이거. 부서가 3칸까지 차나요? 부서도 길어요 일단. 아! 아니 근데 형들 이게 왜 이렇게 부서가 생각보다 바이크인데 좀 부서 길다 얘들아. 그렇지 않냐? 어우 괜찮은데? 앞바퀴 드니까 이게 10간지네 초반에. 아니 그리고 뭔가 인코스 타기가 되게 편하네요. 차도 속도도 빠르고. 드립감이 미쳤다. 방향전환도 좋고요. 커팅도 무난하게 깔끔하고요. 아니 부서가 왜 이렇게 길지 근데 희한하네. 인코스도 가지고요. 와 이게 뭔가 꺾이는 땅 느낌이네. 근데 확실히 바이크만의 그 꺾이는 느낌. 아니 차 괜찮은데 얘들아. 바이크 인코스 타기가 진짜 좋다. 진짜 인코스 타기가 삽질이는데 파고들기 굉장히 좋겠는데요 차가. 오 이런 느낌. 부석인 게 참 좋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보통 바이크가 부석이 짧거든. 아, 이 정도 일단 대충 달려봤는데 뭐 요런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바이크를 타보진 않았는데 바이크 중에는 1대장인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기본 최고 속도입니다. 기본 최고 속도는 일단 240, 295 정도.
자, 그럼 부스 최고 속도 재볼게요. 부스 최고 속도. 171.3 맞지? 감속은 일단 더블 드립 안 했을 때랑 더블 드립 했을 때랑 감속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알겠죠? 자, 감속 봐주세요. 130 130대 127 더블 드립 안 했을 때 딱 기준이야. 129 127에서 130 사이, 128 122까지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122에서 130 사이, 132 그러니까 122에서 130 한 이 사이 보면 되겠다. 142 146이었나? 142 일단 최저 150 145 142 142에서 한 152 사이? 198 뭐 아이템 맵이야 이거. 심벌한 뭐 있습니다. 아 근데 게이지가 진짜 너무 잘 찬다. 왜 이렇게 못해 애들? 좀 못 따라오지? 아, 팀부 좀 채워봐 빨리. 팀부 한번 채워보자. 팀부 한번 봅시다. 뻥 찐 팀부. 와 팀부 길다. 와 야 팀부 개사기다. PC카트의 그 바이크 팀부보다도 훨씬 길어요 확실히. 파란풀은 팀부가 좀 길더라고요 확실히. 대긴데 지금까지 이런 길이는 없었단데. 카라프 좋은데 이거 뿅뿅이 잘못하면 이렇게 옆으로 빠지구나. 아 근데 얘들 왜 안 오냐. 카라프는 점프대 타거나 벨트 좀 타도 부서가 유지돼. 존나 신기해. 라인파기가 이게 좀 바이크 몇 타인데 아직. 와 이게 확실히 라인 타기 진짜 좋다. 골든스톤 블레이드 이런 거 나올까 나중에. 아, 무슨 남아도. 진짜 이거 초보분들한테 진짜 개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 채우기가 진짜 편해요. 카라프 할 때 이제 평소에 부서 채우기 힘들었던 분들은 진짜 개꿀입니다 이 차. 근데 이제 이 차가 파라곤을 이기거나 중국 카트에 1대장이 될 수는 없다. 막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요. 결론은 1대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이크 중에는 지금 현재 1대장이래요 이 차가.
짧은 거는 부서가 중부로 이제 키워야 돼. 부서가 짧긴 짧다 확실히. 이체이변 해보니까 확실히 느껴집니다. 리드가 조금 꼬였습니다. 와, 인코스 타는 거 봐. 이런 거에 사실 미안해. 야, 기록 괜찮은데? 56초? 아니 솔직히 이것도 못 달렸어 솔직히 빛의 병. 자,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저스티스 호루스 바이크 리뷰를 해봤는데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약간 인코스 타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